맛집부터 인생사진 스팟까지 제가 골고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행의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담양에 도착했습니다. 담양 당일치기 여행 코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이 진짜 예쁜 곳도 많고 인생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도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맛집부터 인생사진 스팟까지 제가 골고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먹감이 익어가는 마을 먹감촌. 담양과 추월산 정산이 훤히 보이는 전경에 위치한 먹감촌에서는 각종 곶감 음식으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먹감촌의 한국식 브런치 담양 떡갈비 버거를 예약 주문하여 먹어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감촌답게 여기 번 안에 곶감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식감이 조금 더 다른 것 같고, 그리고 패티가 담양하면 또 대나무가 유명하잖아요. 대나무 스스로 구웠다고 해요. 그래서 대나무 향이 나더라고요, 먹으면. 여기는 보통 햄버거랑 감자튀김이 세트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죽순튀김이 나온다고 해요. 되게 건강한 한국식 브런치인 것 같아요. 엄청 바삭바삭해요. 사이드 메뉴도 정말 특이하고 맛있었습니다. 특히 이 곶감 뱅쇼야. 엄청 상큼한 맛이 나요. 다 먹고 먹감촌 내부도 둘러봤는데요. 다양한 소품과 기념품도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먹감촌에서 도보 1분 거리 까만감 카페예요.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통창의 유리 덕분에 인생 사진 많이 담겨온 곳이에요. 여기 카페 왔다가 뭐야, 은수님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사진 잘 찍는 은지님도 먼저 찾아오는 카페.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세 번째 담양 코스 까만감 카페에서 차로 30분 거리 담양 창평 슬로우시티예요. 짠! 저는 지금 느림의 미학 창평 슬로우시티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삼진의 마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것은 짜잔! 이 달팽이 모형인데요. 여기 한번 사진 찍으러 가볼까요? 너무 이쁘다.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대나무로 하나하나씩 만드신 거예요. 진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엄청 커요. 일단은 제가 이만한데 지금 엄청 크죠? 그래서 여기는 좀 포토스팟으로 오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곳곳에 돌담길도 너무 예쁘니 천천히 둘러보며 창평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이번엔 종부의 손맛으로 유명한 장흥고씨 학봉고인우 종갓집에 방문했어요. 담양이 떡갈비로 유명한 건 다들 아시죠? 자극 없이 맛 좋은 재료로만 올라간 상 한 차림. 바로 이걸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가볼게요. 너무 좀 고즈넉한 분위기예요. 제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종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종부님 주세요. 네. 너무 예쁘셔요. 너무 고우셔요. 아이고. 종부님이십니다. 이렇게 특별한 분만 해주지. 아, 정말요? 예, 예. 아무나 와서 떡갈비 네. 해주라면 안 해줘요. 아, 이렇게 정말요? 미인만 오시면 해줘요. 짠. 들어오시죠. 우와, 대박이에요. 우와, 진짜.
숯에서 하나하나 구워 앉자마자 숯향이 가득했던 떡갈비. 반찬 채소 모두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라고 해요. 아, 너무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예뻐요. 고기가 400년이나 됐다고 들었어요. 420년이 넘었어요. 우리 420년이요? 그럼 몇 대째? 14대 정도. 제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세요. 예, 예, 예. 잘 먹겠습니다. 비주얼. 오래돼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거 아시죠? 화장품. 이거 위에는 뭐예요? 잣가루. 잣가루. 완전 안에가 꽉 차 있어. 어디 보여드려야 되지? 어, 촬영한 거? 들어도 돼요. 저리 앉으면 된다고요. 들어와서.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냥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역시 담은. 담명이 와야 떡갈비를 맛보죠. 다른 데는 별로 없고. 네. 진짜 시중에서 또 많이 팔진 않지만 시중에 있는 떡갈비랑 정말 맛이 달라요. 진짜 맛있어. 나중에 그셔. 나중에 걸어. 에?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걸으라. 폭풍 먹방 후 마지막 코스로는 담양 대표 관광지 중로관에 왔는데 마감 시간으로 문이 닫았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섰는데 더 예쁜 곳을 발견했어요.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관방제림. 돌다리가 있어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밤이 되면 이렇게 나무가 반짝이더라고요. 관방제림으로 완벽한 담양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다녀온 담양 당일치기 여행 코스 한눈에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여행 꿀팁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